자, 앞발 낚시거리는 이제 손까지 써볼게요. 앞발 낚시거리. 앞발 낚시거리 손까지 써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발 낚시거리는 그 딴죽 같은 경우는 상대방 덜미를 잡으면서 딴죽을 칠수 있잖아요. 근데 낚시거리는 이 똑같 비슷한 기술인데 낚시거리 박덜미잡이는 반드시 낚시거리부터 들어가줘야 돼요. 네. 왜냐면 상대방 중심이 이렇게 덜미를 먼저 당기면 중심이 앞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낚시거리는 사실 상대방을 걸어도 면이 많이 부딪혀서 무릎끼리 부딪히거나 정갈끼리 부딪히거나 해서 다칠 확률이 높고 무게중심이 앞에 쏠려 있어서 잘안 들려요. 네. 그럴 때는 덜미에 신경을 더 쓰면서 딴죽으로 상대방을 돌려주는 게더 효과적인 기술인 거죠. 네. 그래서 앞발 낚시거리를 할 때, 앞발 낚시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움직이다가, 네, 낚시를 먼저 걸어서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에 덜미제비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연습.